컨피던스 인터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1000번을 던졌어요. 그 중에서 525번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52.5%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는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서 0.0158 이게 시그마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 값을 통해서 95%를 두고 normal two-sided bound를 계산하게 되면 아래쪽은 0.494, 위쪽은 0.556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죠? Normal two-sided bound는 우리 위에서 봤었죠? 여기쯤 있었나? 여기 있네요. Normal two-sided bound 보시면 probability 해서 만약 95%의 확률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몇 퍼센트가 남죠? 5%가 남죠? 그죠? 그 5%를 위에 2.5%, 아래 2.5% 따로 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2.5%가 시작하는 지점이 upper bound고 아래 2.5%가 시작하는 지점이 lower bound죠. 그죠? 그래서 lower bound와 upper bound를 return하는 것이 요 normal lower bound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죠? normal two-sided bound라는 펑션이죠. 이 펑션은 위에는 normal upper bound와 normal lower bound 이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해서 리턴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우리가 인버스였나요? 예, 인버스 노멀 CDF의 응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 계산 컴피던스 인터벌을 인버스 노멀 CDF의 개념을 이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월 바운드는 0.494 그리고 앞을 바운드는 0.56이 떨어져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probability를 이용해서 0.95라고 하는 probability를 이용해서 y축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x축에 있는 값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inverse잖아요. normal inverse normal CDF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이 평균이 지금 525예요. 평균이 525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525 평균이 만약에 525라고 한다면은 525라고 한다면은 1000번을 던져서 1000번을 동전을 1000번을 계속 던져 보자는 거죠. 동전을 1000번을 100번을 던져 보게 되면은 그 중에 95번의 평균 값은 이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말로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니까 실제 진짜 P 값이 0.525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샘플만 가지고 좀 하는 거예요. 샘플의 P는 0.525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실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평균이 0.51 확률이 이 실제 평균이 0.51 확률이 95%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평균 값이 여기에 들어가 이 범주 내에 있을 확률이 95%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제 평균이 0.51라는 건 우리는 몰라요. 이 동전이 진짜 제대로 된 동전인지 아니면은 타짜가 쓰는 뭐 좀 이상한 동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가 0.5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가 0.5일 확률이 95%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0.5라는 것은 어딘가 진짜 평균값이 있을 것이고 진짜 P가 있을 것이고 그 동전을 100만 번 던졌을 때 몇 분 앞면이 나오는지 그게 아마 진짜 평균에 가깝겠죠. 그 진짜 평균값은 이 범주 내에 있을 확률이 95%인데 그게 0.490인지 0.4941인지 0.495인지 0.556인지 0.555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0.50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 범주 내에 있을 거라는 것이 0.95, 95%의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범주가 나왔다고 하면은 요 동전을 1000번씩 던지는 것을 100번을 더 반복하면은
그 100번 중에서 95번 정도는 평균값이 이 범주 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진짜 평균, 진짜 샘플 평균이 아니라 진짜 파퓰레이션 평균값이 이 범주 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0.5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540이 나왔다. 540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인터벌이 이렇게 나왔죠. 인터벌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요 진짜 평균이 이 범주 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범주 내에 0.50은 여기에 범주 속에 안 들어가죠. 따라서 0.50이 이 범주에 속할 확률은 0.5%라는 겁니다. 0.5% 미만이라는 거죠. 응? 그죠? 0.95니까 5% 미만이죠. 0.5%가 아니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되게 사람들이 다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통계학 수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